코드를 보시면은 컨스터 슈프 히어로즈 거기에 오브젝트가 하나 할당되어 있습니다. 오브젝트가 프로퍼티가 하나 두 개씩 가 있죠. 첫 번째 프로퍼티에는 어레이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프로퍼티에는 스트링, 세 번째 프로퍼티에는 펑션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펑션을 이렇게 호출하는 거죠. 펑션 어떤 오브젝트 속에 포함 프로퍼티로 포함되어 있는 펑션을 우리는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럼 메소드 in team summary의 앞에 슈퍼 히어로즈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. 그 주어 동사 s 플러스 v 동사가 메소드이고 주어가 슈퍼 히어로입니다. 이 동사 속에 우리가 this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기로 해요. this라고 하는 키워드가 포함되면은 이 키워드가 가리키는 this는 이 s를 가리키는 겁니다. 그래서 팀 서머리라는 펑션 속에 this가 포함되는 것은 슈퍼 히어로를 가리키는 거죠. 보면은 슈퍼맨, 배트맨, 스파이더맨, 아이언맨이 있고 이것을 보면은 리턴하는 것이 this members map 해서 map this라고 돼 있죠. 그죠? 이 펑션 내에 this 얘가 가리키는 것은 이 펑션을 호출하는 주어. 지금 보면 슈퍼 히어로즈 팀 서머리 돼 있잖아요. 슈퍼 히어로즈 이것 자체를 가리키는 거죠. this는. 그죠? 이것 자체에서 this의 members니까 어떻게 되나요? 요걸 요게 되는 거죠. members. 이해되시나요?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어떤 펑션 속에 포함되는 this가 가리키는 것은 그 펑션을 호출하는 주어 그 자체입니다. 주어 그 자체이고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 블럭 이만큼을 가리키는 것이 this입니다. 구체적으로 이 전체 블럭은 슈퍼히어로죠. 컨스터 슈퍼히어로즈를 가리키게 됩니다. 그것의 멤버즈니까 연수이 되고 그것을 맵시켜가지고 맵에서 다시 아규먼트로 펑션이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 보면 다시 또 this가 있어요. 그래서 member is a member of 해서 슈퍼맨은 슈퍼히어로즈의 멤버이고 배트맨도 슈퍼히어로의 멤버이고 스파이더맨도 그렇다. 이렇게 컨솔로그에서 4개의 문장이 쫙 호출될 거예요. 그것이 그 결과가 이겁니다. 슈퍼맨 is a member of undefined로 놓은 거예요. 그게 뭐냐니까 여기 있는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얘의 주어인 이 슈퍼 히어로즈잖아요. 이 펑션의 주어. 그죠? 이 펑션인 팀 서머리의 주어인 슈퍼 히어로즈를 가리켜서 여기까지는 잘 동작이 하고 있는 거예요. 그죠? 멤버는 정확히 전달되었습니다. 이 문장은 잘 해석이 되었단 말이죠. 그런데 여기 있는 이건 해석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. 왜냐니까 이 this 역시도 얘를 호출하는 주어 인 어떤 뭔가 오브젝트를 가리켜야 되는데 얘는 그냥 아규먼트예요. 아규먼트. 그러니까 console.log라고 하는 펑션에 전달되어진 아규먼트일 뿐입니다. 이 console.log라고 하는 이 펑션은 그러니까 이 슈퍼히어로즈라고 하는 오브젝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남남이란 말이에요. 그죠? 얘는 이 펑션 자체는 슈퍼히어로즈의 프로퍼티인 팀 서머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슈퍼 히어로즈라고 하는 오브젝트의 하나의 어떤 자식, 아들이나 딸이 되는데 여기 있는 이 this는 console.log라고 하는 전혀 엉뚱한 펑션에 들어가 어떤 아규먼트 파라미터로 던져진 문자열이죠. 문자열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얘와 얼핏 얘가 얘를 가리킬 것 같은데 안 가리킨단 말이죠.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여기서 bind 해서 this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디스들은 몽땅 다 여기에 있는 걸 가리킨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.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슈퍼맨은 슈퍼히어로즈의 멤버 배트맨도 이렇게 정확히 도출되죠. 그렇죠? 이게 옛날 그러니까 ES5 방식입니다. 그런데 ES6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죠. 어떻게 됐냐니까 이걸 지워버리고 이것도 지워버리고 그리고 여기다 그냥 화살표를 넣어주면 됩니다.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 에러가 떴네요. 엉뚱한 데를 제가 지웠거든요. 그걸 지우는 게 아니라 이걸 지워야 됩니다. 지우고 여기다 화살표를 넣어줍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정확히 슈퍼맨 is a member of superheroes 정확히 다 도출되고 있습니다.